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 정말로. 한탄강 주상절리 별을길 걷기 위해서 저기 초입에 지금 왔습니다. 네, 허곡 여기 코스가 가가지고 부득이다. 네, 저희들 지금 들판을 갈라질려 가지고요 부천 청교로 가고 있습니다. 한 1.8km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네, 이거 4091번 길의 끝 부분에 아침 부서 청교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서 청교를 좀 건너가야 합니다. 우와, 마을 기가 한번 보십시오. 이야. 기가 막혀보네. 예, 가리라 콩도 다 익어가고요. 단풍도 들고. 아, 이쪽 길은 아주 막 걷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깔끔하니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 정말로 아주. 네, 별길 입구에 작은 또 쉼터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뭐, 이야, 네, 아침 교량이 또, 아, 정말 또, 이쁘게도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 아, 아침 절벽 아래로 정말 흐르는 물도 맑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밥그릇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물 색깔 한번 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르막길이 좀 있는데요. 이런 길을 걷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그 갈림길에서요. 저 밑으로 가시는 것이 한탄강 직접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꼭 밑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둘기 날 가는 방법은요. 윗길에 있고 밑에 길이 있는데 이 밑에 길은 예,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탄마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우기로 예, 지금 다 침수시에는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예, 지금 다를 건너서요 마무리길로 이어지는 지점인데 예, 제가 비 올 때는 이용을 할 수 없다 하네요.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예, 좀 약간 길이 없는 또 보이지만요. 에, 또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에이. 이러니까요 물이 불어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 많으시면 또 힘내라고. 아, 이게 소원 성취길이 삽니다, 이게. 아, 그래서 탑들 많이 쌓아놓으셨구나. 에, 한탄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에, 아주 먼 옛날, 50에서 16만 년 전, 북한의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오리산과 에, 680m 고지에서 수차례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분출된 용암은 옛 한탄강 물길을 따라 약 110km를 흐른 후에 용암이 식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까지 한탄강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면서 한탄강 협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과 하천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협곡을 따라 펼쳐진 주상절리는
국내 최대 구미호이며 그 외에도 수평절리, 백의용암, 용암가스 튜브 등 현무암 특유의 지질 구조와 독특한 지형이 많이 분포하여 학술적, 교육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멀리 지금 대하산교 교량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대하산교 이쪽에 바로 하늘다리가 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넜을 때는 이쪽 오른쪽 코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징검다리를 못 건넜을 때는 좌측 길을 이용하시고요. 이쪽 코스는 약간의 산길이 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하늘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마당교 흔들다리 가르고 있는 길이거든요. 이쪽도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드디어 마당교 흔들다리 왔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마당교 흔들다리에서 지금 본 모습입니다. 광장교 마당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천 한탄강 하늘다리는요,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고도교로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인 한탄강 기상절리 협곡의 웅장함과 아찔함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좀 물줄기가 너무 약합니다.